절대로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주사파도 아니고 지금 거기서 말한 것처럼 남한에 와 있는 북한의 고정간첩은 아닙니다. 그게 속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한 세미나 현장에서 발제를 마친 손봉호 교수의 신상 발언. 최근 한 유튜버가 손 교수를 종북 인사로 비난한 데 대한 뼈있는 농담이었다. 이른바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요즘. 손 교수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의 발달, 1인 미디어의 활발한 활동 등으로 가짜뉴스의 제작과 유통이 활발해진 요즘. 기독교계에서 생산된 가짜뉴스, 특히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종북몰이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본다. 기독교 통일학회와 한반도 평화연구원,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가 주최한 제1회 복음 평화 통일 컨퍼런스. 손봉호 고신대 석좌 교수가 주 발제자로 나섰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통일에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성경은 주인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보며 소외된 자를 찾아보라고 명령합니다. 둘째로, 북한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압력을 행사해야 된다. 북한 정권의 주민 인권 유린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손봉호 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진보와 보수의 이야기를 모두 했다. 강연이 끝나고 손봉호 교수는 자신의 속마음을 농담으로 표현했다. 저는 오늘 발표에도 들어보셨겠지만 절대로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주사파도 아니고 지금 거기서 말한 것처럼 남한에 와 있는 북한의 고정간첩은 아닙니다. 그게 속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컨퍼런스는 당초 온누리교회 양재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온누리교회 일부 교인들의 반발 때문에 급히 장소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손 교수를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 지칭한 한 유튜버의 주장 때문이었다. 손봉호 장로, 당신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그 실제적으로 핵 보유국을 인정받으려고 이리저리 꼼수를 피고 있다고 하는 거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손봉호 장로님 당신만 모릅니까? 골수좌파죠. 골수좌파. 기독교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소속의 서울 영동교회 은퇴장로로 역시 가장 보수적인 신학대인 고신대 석좌교수인 손봉호 장로는 어떻게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소리를 듣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정광훈 목사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점에서 뭐 저에 대한 불만이랄까요? 좀 숨어있던 불만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제가 이제 교단이라든가 신학적으로는 보수니까 상당히 그 배신감이랄까요? 자기들은 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과 동의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지금 뭐 그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제작한 김홍기 목사의 입장을 들었다. 지난번 이제 전광훈 목사님 시국 선언 발표하고 그 이후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원로들하고 손봉호 장로님 이런 분들이 이제 반응을 표하시고 그런 데 대해서 제가 이 보수 애국적 기독교인 입장에서 그렇게 제가 논평을 한 것이고요. 선정적인 제목으로 시작하는 한 유튜브 제작물. 여기에서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과 교회 세습 반대 운동 연대가 거론된다. 김모 씨의 유튜브 채널로 김동호 목사가 마치 주사파로 여겨지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구구 성향의 유튜버들은 이 영상을 활용해 김동호 목사가
주사파라는 내용을 재생산해 내고 있다. 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꼼짝할 수 없는, 이러니까 이 친구는 동성애 지지자구나. 이 친구는 이건 주사파구나. 전 목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유신론자가 아니고 유물주의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찾아가지고 그걸 딱 내놓고 고로 너는 빨갱이다. 고로 너는 뭐 좌파다. 고로 너는 동성애 지지자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없어요. 그런 작업들이 없고 그냥 돌아다니는 말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의심한 거로 가지고 결론을 다 내리는 일이 그게 조금 속상하다.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익숙한 마라나타의 작곡자 고형원. 찬양 사역자 고형원은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고형원은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염원하는 노래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를 작곡했다. 고형원은 유튜브 상에서 조선노동당의 비밀당원이 돼버렸다.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조선노동당 비밀당원 명단. 정체불명의 명단에는 고영원이라는 이름이 있으며 가수라고 소개하고 있다. 찬양사역자 고형원의 이름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공산주의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북녘당 우리 동포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똑같이 빨갱이다 이렇게 하는 논리 자체가 저는 너무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교단은 나눠진 한국교회 하나됨과 소외된 계층을 섬기는 일, 사랑의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굳이 성향을 나누자면 진보라기보다는 보수측이라 할 수 있는 이영훈 목사. 대북 민간 지원과 복음 통일을 자주 강조해온 이영훈 목사도 역시 종북몰이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9년 영적 부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이 사람은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입니다. 김거성. 축사를 전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기도회 무슨 축사입니까?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을 보낸 걸 보십시오. 네. 굉장히 그 문재인 좌빨 정권과 주사파 정권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어떤 면에서는 비호도 받고 있고 또 아주 밀접하게 결탁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증거죠. 김홍기 목사의 종북몰이 유튜브 제작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월간 신동아가 통일 전도사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라는 제목으로 낸 인터뷰 기사에 대해서도 공격을 이어갔다. 이렇게 좌빨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담임 목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적으로 옹호하면요. 여러분들은 친좌빨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김정은 답방 환영하는 거 그뿐입니까? 남북 연방제를 찬성하는 거, 청와대 주사파 비판하는 거 봤습니까? 주사파를 비판을 안 해요. 주사파가 뭡니까? 파랭인가요? 빨갱이죠. 남남 갈등은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답한 것을 이른바 좌빨로 치부한 김홍기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추진 중인 평양심장병원 건립과 관련해서도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가고 이는 김정은의 사치품에 쓰인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주장한다. 평양심장병원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연간 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300억을 50년 동안 해줘야 되면 얼마입니까? 1조 5천억 원입니다. 1조 5천억 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신들 말이야. 여기다 뒷돈 내주고 있어. 당신들의 돈이 전용돼서 이런 데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김정은이 쓰는
대당 천만 불, 116억짜리 요트입니다. 이런 요트. 여기도 순복음교회에 자금이 교류를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은 병원 건축비로 지금까지 50억 원이 소요됐고 추가로 50억 원을 더해 완성될 예정이라며 김홍기 목사의 주장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홍기 목사가 주장하는 50년은 북한 측의 요청일 뿐 이와 관련해 교회는 단 한 번도 운영비 전체를 부담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북한 측에 현금을 준 적도 주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요즘 SNS 상에선 사실 확인도 없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고 이렇게 공격해온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뭐 좌파니 주사파니 하면서 공격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또한 철저한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입니다. 이런 얘기는 듣지도 말고 옮기지도 말고. 이렇듯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위장해 엄청나게 부풀리거나 약간의 사실에 과장을 덧붙여 생산되는 유튜버들의 가짜뉴스는 남북의 분단 상황을 최대한 활용한다. 특히 이러한 종북몰이 가짜뉴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데다 교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커다란 파괴력을 지닌다. 남북 분단 상황을 활용해 기독교계에서 발생한 종북몰이 가짜뉴스는 요즘의 일만이 아니다. 교회 안에 60년대부터 기독 실업인 회라고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후원을 해서 그분들이 책자를 만들고, 그러니까 뭐 WCC 용공사 같은 책자를 만들면 이분들이 그걸 구매를 해서 전국으로 뿌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7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 유신 정권이 이제 거기에 합류를 하면서 이제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전달을 하거든요. 말단까지. 도시산업 선교에 대해서는 용공 시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꽤 효과적이었었죠. 예전부터 있었던 가짜뉴스 문제가 요즘 더 심각한 것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 때문이다. IT 이전 시대에는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매체가 이른바 찌라시였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매체는 상상할 수 없는 전파력과 파괴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중들은 왜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무조건 믿는 걸까? 전문가들은 믿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 하는 확증 편향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양극으로 딱 쏠려버려서 그런 어떤 정치적 양극화가 왜 가짜뉴스랑 관계가 있냐면 그 특정 극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확증 편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리하거나 공명을 주는 이슈나 뉴스는 무조건 수용하는 거죠. 그게 허위, 이건 상관이 없거든요. 자기 만족을 거기서 추구할 수 있고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걸 확인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기독교 유튜버들은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기독교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종북몰이를 하는 걸까? 정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을 가짜뉴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익을 노리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 세력들 중에서도 일부는 그런 좀 좋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좀 개인적인 어떤 활동에 입지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짜뉴스는 큰 파급력을 지녔지만 이를 규제할 뾰족한 대책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행위부터 자제할 것을 경고한다. 원래 동영상을 게시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거를 똑같이 링크를 복사하거나 퍼나르면서 다른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그 게시글을 다시 재생산하는 것 역시도 형법상 그렇게 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범죄 행위가 성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 피해자들은 그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선뜻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악플 등에 대해 참고 감내했던 연예인들도 최근 들어 악플러에 적극 대응하는 추세라며 가짜 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문제되는 콘텐츠의 즉각적인 삭제라든지 게시 중단 등의 그런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행법상 우리나라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리구제 심의 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해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법률상 지금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좀 이제 권리구제에 협조 요청하기가 어렵다거나 하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 가처분 결정문이 있다면 보다 좀 더 빠른 대처를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대응하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예를 들어 일종의 팩트체크를 하고 법률 대응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일단은 뭐 NCC는 이제 팩트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런 이슈들을 사람들한테 계속 알리고 이제 그런 기관을 세우는 노력은 하고 있는 있죠. 참 안타까워. 약간 참 안타까워.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는 이단하고 정통적인 교회하고가 구별이 없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스럽지. 교인이 교인에게 종북의 굴레를 씌우기 위해 만드는 가짜 뉴스. 이런 교회 안의 싸움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하나의 이유를 제공한다. 이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버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 피해자의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가짜뉴스 신고센터와 팩트체크 기관 설립 등 사회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말 그대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세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기독교인 개인 그리고 교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